건강과학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건강할 때 챙기세요. 건강한 과학, 건강과학 균, 세균, 고세균의 차이. 오늘은 아주 아주 작은 생물에 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몸풀기 퀴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은 1. 콜레라 2. 결핵 3. 무좀 4. 매독 5. 흑사병. 좀 어려웠나요? 모두가 아주 작은 생물이 일으키는 질병들인데요. 답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미생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혼동해서 쓰고 있는 용어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균, 세균, 고세균의 차이점을 이미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상을 통째로 스킵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균은 진균이라고도 하고 세균은 보통 박테리아라고 하며 고세균은 요즘 고균이라고도 부릅니다. 혼란을 좀 피하기 위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진균, 세균, 고균이라 이름 때문에라도 벌써부터 골치가 아프기 시작한데요. 사실 이름 말고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주 흔한 오해는 균 하면 우리는 보통 아주 작은 미생물인 세균을 떠올리는데 균과 세균은 엄연히 다른 생물입니다. 균류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효모와 곰팡이 그리고 버섯 등을 말합니다. 둘째로 균이란 원래가 버섯이란 뜻으로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데요. 가장 큰 오해는 버섯이 식물이라는 생각으로 사실 버섯은 족보상으로는 식물보다는 동물에 가깝다고 합니다. 효모는 보통 이스트라고도 하며 크기가 3에서 4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되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흔히 빵이나 맥주에 발효해 쓰이죠. 몸속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효소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효소는 단백질이지 생물이 아닙니다. 곰팡이 하면 여러분은 화장실이나 오래된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금은 성가신 존재들을 연상하실 텐데요. 하지만 된장이나 고추장 그리고 막걸리 등을 발효하는 데 이용되는 누룩곰팡이, 항생제 페니실린의 원료가 되는 푸른곰팡이 등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림에서처럼 효모와 곰팡이, 버섯은 그 외모만 봐서는 서로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를 망라하는 균류는 생물의 전체적인 족보인 계통도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물의 계통도는 여러 번에 걸쳐서 수정 보완됐는데 다음이 최신 버전입니다. 가장 큰 분류 단위가 도메인으로 세균, 고세균, 진핵생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세균과 고세균은 핵막이 존재하지 않아 원핵생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진핵생물은 다시 원생생물, 균, 식물, 동물로 나뉘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균류는 이렇게 별도의 왕국을 이루고 삽니다. 원핵생물과 원생생물도 헷갈리지 말아야겠죠? 원생생물은 그래도 원핵생물보다는 훨씬 진화한 것으로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운 아메바, 집신벌레, 유글레나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들은 원생생물 중에서도 원생동물 또는 원충이라 부르고 모두 단세포 생물입니다. 자, 이제 이 분류표를 보면 앞서 얘기한 균, 세균, 고세균의 관계와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균, 세균, 고세균은 진균, 세균, 고균이라고도 하며 영어로는 각각 펀지, 박테리아, 알키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고세균은 심해, 고온 등 대개 극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원핵생물입니다. 분자생물학적으로는 세균과 차이가 커서 세균보다 오히려 진핵생물 쪽에 가깝습니다. 고자가 붙어서 세균보다 오래된 놈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세균과 동시대 존재고 먼 과거에 고세균이 세균을 포획해서 진핵생물로 진화했다는 것이 유력한 가설입니다. 이를 세포내 공생설이라 하는데 이를테면 고세균이 산소호흡을 하는 박테리아를 포획해 이것이 미토콘드리아가 되고 광합성을 하는 박테리아를 포획해 염록체가 되었다는 식이죠. 고세균이 세균과 합체해서 보다 복잡한 존재로 진화하고 또 그것들이 진화해서 우리와 같은 더욱 복잡한 생명체가 됐다니 합체 로봇이나 변신 로봇도 이런 건 아예 꿈꾸지도 못할 경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모두 몇 개쯤 될까요? 우리 몸은 줄 잡아도 30조개가 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보통 하나의 세포에 수백에서 수천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니까 대충 평균 내서 천 개라 치고 30조 곱하기 천은 3경 정말 엄청나죠? 알고 보니 우리는 모두 세균 덩어리였던 셈이죠. 2015년 스웨덴 웁살라대의 한 연구팀은
북극해에 있는 로키의 성이라는 심해 열수구에서 새로운 고세균을 발견했고 이를 로키라 명명했습니다. 로키의 성이 살고 있는 생물이니 당연한 이름이었겠네요. 이어진 연구에서 세 가지 종류의 고세균이 더 발견되어 각각 토르, 오딘, 헤임달이라 명명됐고 2017년 이 네 가지를 통합해서 아스가르드라 명명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영화를 통해 익숙해진 북유럽 신화 속의 이름들입니다. 아스가르드 왕국의 존재들은 고세균 중에서도 진핵생물 쪽에 더 가깝다고 하네요. 이런 아주 작은 존재들은 인간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암흑의 존재들이었습니다. 17세기 말 네덜란드의 과학자 레이우엔훅이 현미경을 발명하면서부터 비로소 인간에게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보통 미생물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바이러스, 세균, 고균, 진균, 원생생물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1850년대가 되어서야 루이 파스테르와 로베르트 코어 등에 의해 감염병의 원인이 이러한 미생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감염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병원체라고도 하는데 바이러스, 세균, 진균, 기생충 등이 포함되지만 여기에서 고균은 빠집니다. 고균은 화산 근처나 깊은 바다 등 혹독한 환경에 살아서 인간과는 별개의 세상에 사는 존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5년 일본 연구팀에 의해 최초로 고균도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아직 속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생물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항미생물질을 보통 통칭해서 항균제라 부릅니다. 그래서 항균제는 항바이러스제, 항세균제, 항진균제, 항원충제를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서 항원충제란 원생생물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약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잘 아는 말라리아는 일종의 원생생물인 말라리아 기생충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으로 보통 클로로퀸이라는 항원충제로 치료합니다. 클로로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복용한다고 주장해 화제를 모았던 약인데요. 실제로는 코로나19에 대한 예방효과나 치료효과가 별로 없는 걸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이러한 항균제 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세균을 죽이는 항세균제인데요. 보통 항생제라 하는데 앞서 언급한 페니실린이 항생제의 시초라 할 수 있습니다.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라는 균류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드는데요. 이는 푸른 곰팡이가 자신을 공격하는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분자로서 세균이 세포벽을 만드는 것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페니실린은 인간이 세균을 진균으로 막은 아주 똑똑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랑캐를 다른 오랑캐를 이용해서 물리치는 걸 EEJ라 하는데 이 경우는 균을 균으로 막은 이균제균이라 할 수 있겠네요. 마이신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1970년대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마이신의 위력에 대해 무의식적 존경심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이신은 원래 스트렙토마이신에서 유래한 말인데 페니실린처럼 곰팡이로 만든 게 아니고 세균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든 약입니다. 스트렙토마이신은 당시 거의 불치병이라 여겨졌던 결핵의 치료제로 쓰이면서 말 그대로 마이신의 황금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이후로 네오마이신, 젠타마이신, 테라마이신 등 땡땡마이신들이 줄지어 등장했으니까요. 자, 이제 처음의 퀴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시에서 콜레라, 결핵, 매독, 흑사병은 모두 세균에 의한 병이고 따라서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좀은 피부사상균이라는 곰팡이에 의한 병으로 항생제가 아니라 항진균제를 써야 합니다. 곰팡이인데도 이름이 피부사상균이니 이게 균인지 세균인지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미생물의 세계에는 다음과 같은 회원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바이러스, 그 다음 작은 세균, 세균보다는 진핵생물 쪽에 가까운 고세균, 진핵생물 중 막내인 원생생물, 진핵생물 중 효모, 곰팡이, 버섯을 포함하는 균류 등이 있습니다. 1945년 알렉산더 플레밍은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그 시상식 연설에서 플레밍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페니실린을 남용하면 박테리아의 내성이 생길 것이다.